안녕하세요, 저 크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3년 전 읽었던 일인데요. 원더풀 스토리예요. 저번에는 슬퍼서 나쁜 일을 읽었었잖아요. 오늘은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읽어드릴게요. 긴 세월이 흘러서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을 마구 저질렀어요. 세상을 물로 벌을 주어야겠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친구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야. 노아는 18명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드셨어요. 만들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배에 타세요.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웃기만 했어요. 저 바보 뜻은 봐.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다니.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들이 노아가 만든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늘에서 비가 올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였어요. 노아는 여덟 가족을 모두 배에 탔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큰 배를 문을 닫으셨어요.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주르륵 주르륵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다야. 나무 부서졌어요. 나무 세상은 온통 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물은 계속해서 불어나서 배가 물 위에 떠나가고
꽤 되었어요. 땅 위에 있던 모든 동물, 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새와 가축과 짐승, 잠깐만요. 땅에 위에 있던 모든 동물과 식물은 다 죽었어요. 새와 가축, 짐승들도 죽었어요. 기어다니는 것들도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쁘게 살던 사람들도 모두 물 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노아와 함께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어요. 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40일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빗방울은 엉덩이가 되고 엉덩이는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이 되도록 비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배 안에 사는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어요. 에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